장애인 방송 시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방송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방송은 크게 세 가지 방송으로 나눠지는데요. 폐쇄 자막 방송, 화면 해설 방송, 한국 수어 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폐쇄 자막 방송은 음성이나 오디오 신호를 TV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TV의 청각 메시지를 전자 코드 형태로 변환 전송해 TV 화면에 해설 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폐쇄 자막이란 모두에게 보이는 일반 방송 자막과는 다르게 이용자가 자막 표시를 원하는 경우에만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폐쇄 자막 방송의 제작 지침으로 자막 속기사의 최소 자격, 자막 표기의 방법, 화자의 구분 방법 등의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 해설 방송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TV 화면의 장면이나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등장인물의 행동, 의상, 몸짓, 배경 및 기타 상황 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에 도움을 줍니다. 자막, 강원도 산불과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콘서트를 기획. 화면 해설 방송은 전문 인력인 화면 해설 방송 작가에 의해 제작되며 제작 지침으로 화면 해설 방송 작가의 최소 자격, 화면 해설의 삽입 지점 등의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수어 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 수어 통역사가 의미가 통하는 몸짓, 표정, 한국 수어를 사용해 청각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의 음성 메시지를 시각으로 전달하는 방송 접근 서비스입니다. 수어 화면은 일반적으로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며 주어진 화면의 16분의 1 크기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어 방송의 제작 지침으로는 한국 수어 통역사의 최소 자격, 선거 및 재난 방송 등의 수어 방송 제공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송사 홈페이지의 편성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편성표의 각 프로그램 하단에 자막 방송, 해설 방송, 수어 방송 제공 여부가 함께 표기됩니다. 자막 혹은 자는 자막 방송, 해설 혹은 해는 해설 방송, 수어 또는 수는 수어 방송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TV에서 제공되는 TV 편성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V 편성표에 해당 프로그램의 장애인 방송 제공 여부가 표기됩니다. 자막 혹은 자는 자막 방송, 해설 혹은 해는 해설 방송, 수어 또는 수는 수어 방송을 의미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 고지되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 혹은 음성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장애인 방송 제공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송사나 프로그램에 따라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방송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셋톱박스는 KT 기가진이 2입니다. 사용하시는 기계에 따라 설정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폐쇄 자막 설정을 켜고 끄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가진이 리모컨에서 TV라고 써진 회색 버튼 오른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눌러 설정창을 엽니다. 다음으로 원형 모양의 방향키를 이용해 자막 설정으로 이동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자막 설정에 진입합니다. 자막 설정에서 방향키를 이용해 자막 켜기를 선택해 주신 후 하단 저장을 눌러주시면 폐쇄 자막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기가진이 리모컨에서 마이 메뉴 버튼을 누른 후 방향키를 이용해 상단 설정 메뉴에 진입합니다. 다시 방향키를 이용해 세 번째 위치한 시각 청각장애인 설정으로 이동 후 두 번째 위치한 자막 방송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막 설정에 진입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 자막 켜기를 선택해 주신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패드 자막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시청을 위해 폐쇄 자막의 글자 색, 배경색 조정, 글자 크기 조정, 투명도 조정, 줄 간격 조정, 위치 조정 기능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화면 해설 방송을 켜고 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가진이 리모컨에서 마이 메뉴 버튼을 누른 후 방향키를 이용해 상단 설정 메뉴에 진입합니다. 다시 방향키를 이용해 세 번째 위치한 시각 청각장애인 설정으로 이동 후 첫 번째 위치한 화면 해설 방송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해설 방송 설정에 진입하게 됩니다. 화면 해설 방송 설정에서 온을 선택해 주시면 화면 해설 방송을 켤 수 있습니다. 산막리 주민 장을진 신명화 씨에 대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화면 해설 방송을 켜고 끌 수 있는데요. 채널 시청 중 기가진이 리모컨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샷 버튼을 3초간 누르시면 화면 해설 방송을 켜고 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다른 채널로 변경 시에는 화면 해설 방송이 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안내 기능을 켜고 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가진이 리모컨에서 마이 메뉴 버튼을 누른 후 방향키를 이용해 상단 설정 메뉴에 진입합니다. 다시 방향키를 이용해 세 번째 위치한 시각 청각장애인 설정으로 이동 후 네 번째 위치한 음성 안내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 안내 설정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온을 선택해 주시면 음성 안내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시각 청각장애인 설정 시스템 설정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선택해 주세요. 저와 함께하는 당신의 생활이 더 편리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당신의 홈비서 기가진이에요. 당신의 홈비서 기가진이에요. 지금까지 장애인 방송 시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순서대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방송의 종류입니다. 폐쇄 자막 방송이란 음성이나 오디오 신호를 TV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화면 해설 방송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TV 화면의 장면이나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막, 강원도 산불과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콘서트를 기획. 아빠가 은선이를 안아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다. 한국수어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수어통역사가 의미가 통하는 몸짓, 표정, 한국수어를 사용해 청각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의 음성 메시지를 시각으로 전달하는 방송 접근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확인 방법입니다. 방송사 홈페이지의 편성표 확인, TV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정보 확인, 프로그램 시작 전 고지 내용을 통해 장애인 방송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 청각장애인 설정 방법입니다. 기가진이 리모컨에서 마이 메뉴 버튼을 누른 후 방향키를 이용해 상단 설정 메뉴에 진입합니다. 다시 방향키를 이용해 세 번째 위치한 시각 청각장애인 설정에서 폐쇄 자막, 화면 해설, 음성 안내 등 시청에 필요한 기능들을 켜고 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방송에 대한 개념과 시청 안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맞은 방송 시청 설정을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콘텐츠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